들었다. 아이고 이 자식들이 아주 그냥 일요일날 뒹굴뒹굴 괜찮다 이 자식들아. 이래 내 젊은 놈들이 좀 나가서 놀아. 어? 가로수.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 노래방에 나갔다. 아싸 노래방 자유형권이네. 야 아빠가 키우는 가수인데 최근에 노래방 차렸다면서 준 거야. 아빠 같은 거 VVIP한테만 주는 거다. 어? 야 알지? VVIP. 어? 그 아빠 이름 되면 더 잘해줄 거야. 어? 나도 줘. 당장밖에 없어 임마. 같이 갔다 와. 어? 아빠 녹음실 갔다 올게. 어? 아 치살. 아 나도 가고 싶은데 군형만 가고. 니들은 집에서 놀아. 순복이냐? 에이 딴 자랑하고 노래방 갈래? 노래방 자유형권 생겼지. 애들 다 불러. 알았어 한잔하고 딱 응? 주점에서 보자. 저 손목인지 강목인지 부러뜨려버려. 아, 순영망하고 시사해. 하나 열받아 씨. 내가 한나랑 노래방 가면 진짜 멋있게 보일 수 있는데 아이돌처럼 춤도 추고 어? 둘이 노래도 부르고 근데 이게 뭐야 이씨. 아니 지가 뭔데 그걸 가져가. 아 나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런 김희민 씨. 넌 중학생이 무슨 노래방이야 임마. 넌 저기 앉아서 게임이나 해. 아, 나 노래방 안 간 지 오래됐단 말이야. 확 형한테 불어버린다. 조용히 해라. 짜잔 이것 봐라. 뭐야?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놀아도 되는 티켓이래. 우리 아빠한테 이런 게 가끔 들어오거든. 우리 오늘은 여기서 오래오래 놀자. 근데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인데? 응? 아 음반 제작자야. 우와 멋지다. 아 그래서 너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거구나. 야 무슨 예술적 재능까지 나오냐. 근데 나 노래 진짜 못하는데 큰일 났네. 야 나도 못해. 슈스케도 아닌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네가 노래방 이용권 가져갔지. 죽을래? 허쭝, 네가 씹어? 노래방에서 기다려라. 아, 옳다면 와보던가. 찾아왔나요? 짠! 야, 김희민, 네가 진짜 오늘 노래방 쏘는 거야? 그래, 인마. 내가 쏜다니까. 자기야, 응. 오빠가 오늘 노래 하나 불렀죠? 오빠 너무 좋아 불러줘. 아이고 아이고 양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만. 어? 야 근데 니네 둘은 어떻게 사귀게 됐냐? 뭐 그렇게 됐어. 야 너도 빨리 하나 만들어 같이 놀러 가게. 나도 그러고 싶지. 어? 야 굴러면 네가 새끼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야 맞네. 노래방 가면 여자애들 있거든? 내가 소개해줄게.
진짜지? 그래. 진짜지? 헐.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야 노래방 가자. 아. 오빠 아. 야 너무 큰 거 아니야? 오구 잘 먹네. 나도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 싶어. 가면 안 돼? 아, 얘는 꼭 분위기 깨더라. 누구야? 아, 내 동생. 노래방 오고 싶다고. 오라 그래. 재밌겠다. 같이 놀자. 아, 아니야, 아니야. 좀 너랑 둘이 있는데 오면 불편해. 에이, 이렇게 큰 방 둘이 쓰는 것도 좀 그래. 오라 그래. 좀 그렇긴 하지. 아니야, 난 그래도 너랑 둘이 있고 싶다. 앞으로 맨날 둘이 있을 건데 뭐. 뭐라 그래. 그리고 너네 가족도 보고 싶어. 그래? 내 동생 보고 싶다고? 너 동생도 너처럼 잘생겼어? 어, 야! 아니 걔네 그냥 애야 애. 어린애. 아 그리고 내가 뭐가 저렇게 잘생겼어. 너 진짜. 아 그래 기분이다. 내가 불러줄게. 진짜? 응. 와. 애들 많이 끌고 오지 말고.
누구야? 나? 성민이 여자친구야. 반가워, 너가 강민이구나. 아, 네, 네. 야, 여기 노래방 되게 좋다. 노래 불러도 돼요? 그래, 우리 많이 불렀어. 너무 제발. 야, 뭐야? 다 남자친구 있는 애들 아니야? 그리고 고딩 같은데? 아, 상관없어. 괜찮아. 아, 마음에 드는 애 그냥 꼬시면 돼. 너 말 잘하잖아. 가자. 이딴 새끼가 다 있냐, 진짜. 아, 아이, 자기야, 일로 와. 아우, 진짜. 아, 좀 비켜봐. 왜 이래? 아, 진상 진짜. 아, 아, 야, 네가 한다구나. 네. 야, 너 얼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내 동생 왜 만나? 몰라도 진상. 응? 얘 손 꼴통이야. 아, 뭐래 또? 공부 성민이가 더 잘해요. 그래, 내가 더 잘해. 아, 그래? 야, 미안하다. 잘 어울려. 원더걸스 좋지. 텔미 말고 레인보우 텔미 텔미. 여보, 외국 가수인가 보지. 한번 찾아봐봐. 레인보우. 몰라. 아, 걸그룹 레인보우 몰라? 텔미 텔미 있잖아. 너 이름이 뭐야? 키스미오. 어디 살아? 왜요? 남친 있어? 뭐요? 어, 귀엽다. 야, 너 이름 뭐라 그랬지? 무슨 쌈? 키스미오. 키쌈. 너 끼부리지 마라.
뭐라고요? 너 우리 희민 오빠한테 꼬리 치지 말라고. 제가 언제 꼬리를 쳤다 그래요? 너 아까 어? 이렇게 눈 뜨면서 우리 희민 오빠 보면서 노래했잖아. 어디서나 속일라 그래. 쬐끄만 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거 진짜 이상해. 야! 나 분명히 경고했다! 어? 나 경고했다고! 조용히 해! 소리 좀 해! 오! 키썸 왔다! 야, 키썸 노래 한 곡도 어때? 좋아요! 자, 키썸 양. 요즘에 또 힙합이 대세잖아, 어? 잘해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남들도 다 한 곡씩 더 듣고 싶어 하는데. 괜찮아요? 아, 진짜, 그럼. 마지막입니다. 야, 따라 나와봐. 아, 나 진짜 조언이 왜 저래 짜증나게. 또 왜요? 야, 너 내가 경고했지? 왜 이래요? 고등학생 주제 희민 오빠한테 꼬리를 쳐? 아, 제발 봐봐. 너 같은 건 혼 좀 놔야 돼. 아, 왜 뭐래? 야, 너 작정하고 노래 연습하고 왔지? 끼 부리려고. 아, 뭐? 놔라. 놔라, 놔, 놔. 그러니까 조심할 때 조심했어야지. 야야야야, 아 민지야 너 왜 미쳤어? 아 누나 괜찮아요? 괜찮겠냐고. 야 김희민 너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기어 나와. 아니 내가 잡으러 갈까? 이거 완전 사이코들아니야. 아 누나 미안해요. 여러분, 야 김동민 이게 뭐야? 누나 미안해. 너 울지 좀 마라. 남자 새끼가 툭하면 울어. 나 간다. 밖에 싸우나 봐. 아까 그 언니가 엄청 째려보던데 키썸을. 신경 쓰지 마. 근데 키썸 진짜 래퍼 같아. 진짜 노래 잘하더라. 여자가 봐도 멋있었어. 난 네가 더 멋있었어. 너도 걸그룹 같았어. 뭐야. 야 지수가 네가 희민이 좀 봐줘. 얘가 술 먹으면 여자한테 좀 친절해지는 버릇이라 그래.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귄 지 하루도 안 돼서 걔가 그렇게 좋아? 미안해. 그럼 나는? 너 좋지. 너 정체가 뭐냐? 나야 걔야. 당연히 너지. 솔직히 말해라. 너지. 그래,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줄게. 키썸. 야, 너도 원빈이랑 노래방 오면 잠깐 반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야, 그것도 이해 못해줘? 지수가. 오빠 너무 호구 같아. 왜 그래? 아, 형 때문에. 어? 어떡할 거야 하고. 아이, 왜 그러는데. 형 때문에. 뭐가 문제인데. 아니 왜 형이 괜히 성질이야? 애를 왜 때려? 아이 민걸과 때리긴 뭘 때려 민걸가지고. 아니 술 먹고 와가지고 분위기 다 망쳐놓고 왜 형이 성질이라고? 이 새끼가 형들 친구도 아닌데. 야 너 개기냐? 야!
Yes, it shows.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when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and now it's only fair.잘 놀고 있는데 괜히 와가지고 분위기 다 망쳐놓고. 아... 가자 한나야, 나와. 아... 야 지수가, 넌 이래도 희민이가 좋냐? 아... 오빠 괜찮아? 어떡해. 얘들아, 그저 일어났으면 좀 나와봐라. 왜? 나와! 아빠 왜요? 표정이 왜 그래? 아빠 무슨 일 있어? 또 아줌마가 결혼하지? 결혼? 아, 아니야 아니야,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뭐? 말 안 할 거면 깨우지나 말든가. 있어봐. 자식이가 하여튼 뭘 구라거나. 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응. 우리 집이 뭐요? 망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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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